집단 면역을 모델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가량이 이달 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스웨덴 매체 라디오 스웨덴, 영국 메일 온라인에 따르면 톰 브리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수리 통계학 교수는 전날 라디오 스웨덴에 4월 말까지 스웨덴 인구 1천만 명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대 100만 명가량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BBC 등에 따르면 이자벨라 로빈 스웨덴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사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로빈 부총리는 이건 마라톤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며 어떤 조치라도 아주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이 봉쇄 대신 일상생활이 가능한 집단 면역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부른다. 집단 면역이란 바이러스가 완치돼 항체를 보유하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면역을 획득한 구성원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옮겨다닐 숙주를 찾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통상 인구의 50~70% 정도가 감염됐을 때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생겨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게 스웨덴 정부의 판단이다. 스웨덴은 한국도 언급했다. BBC에 따르면 전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택닐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다며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스웨덴의 확진자는 6,078명, 사망자는 333명으로 발표됐다. 스웨덴은 학교와 상점 문을 닫고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와는 달리 좀 더 약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카페, 식당, 체육관 등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현재 스웨덴의 치사율은 5.5%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집단 면역 달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론드 대학의 마르쿠스 칼손 수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집단 면역은 근거가 없는 접근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천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친 실험을 시작했다며 총리는 스웨덴 국민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웨덴 정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스웨덴이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리그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KXEN은 지난 3일 스웨덴은 코로나-19 확산을 의한 활동 금지 등을 어기고 다시 리그 재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광풍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기존 코로나 위험 지역인 동아시아보다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피해에 직면했다. 초기 제어에 실패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방역을 포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지난 3월 중순 확산 방지 대신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스웨덴은 코로나 양성을 위한 PCR 검사와 동선 조사를 포기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방역 체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 정부의 치료 집중 선언 이후 스웨덴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3월 아마추어 축구리그의 연습 경기가 진행되어 전 세계 갬블러들이 모여들기도 했다.
이후 아마추어 팀들의 연습 경기는 중단됐지만 코로나가 아닌 과도한 관심과 갬블러들의 협박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XAN은 스웨덴 축구협회는 리그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 권고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스포츠 운동협의회의 비욘 에릭센 이사장은 축구계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RF의 규정에 따르면 신체 접촉은 금지다. 신체 접촉이 없다면 훈련이나 운동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KXAN은 에릭센 이사장은 강리그의 재개는 그 나라 축구협회가 결정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덴마크 등 주변 국가보다 코로나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스웨덴 인구 절반인 500만 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외신들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톰 브리톤 수리 통계학과 교수는 전날 현지 라디오 방송 라디오 스웨덴에 출연해 4월 말까지 1000만 명에 달하는 스웨덴 인구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톰 브리톤 교수는 수학적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쯤 정점에 이를 것이고 이달 30일까지 최대 500만 명이 감염자가 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 100만 명 정도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78명, 사망자는 33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병증이 심각한 환자나 의료진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장 폐쇄, 휴교, 이동 제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다수 유럽 국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 당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카페 및 식당, 체육시설 등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코로나19에 더 신속,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카렐리크 헬딘 노벨재단 의장을 비롯해 의사, 과학자, 교수 등 학계 2천여 명이 정부에 보다 수위 높은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